낚시니에요. 오늘은 핑크퐁! 짜잔! 상어가족 낚시놀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스티커, 버섯과 나무, 발코니와 뜰채, 울타리 두 개, 간판, 표지판, 가로등, 물고기 보관통 두 개, 물고기, 낚싯대 두 개, 마지막으로 짜잔!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 나 고기를 잡으러 진이잖아. 우와! 아기 상어야! 너 이렇게 멋진 배 타고서 어디 가는 거야? 진이 있잖아. 내가 말이지. 나 무서워? 뭐 한 거야? 나 안 무서워? 어쩌지 아기 상어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이쿠 깜짝이야! 진이 놀랬잖아. 아기 상어야, 무서운 거 바로 이런 게 무서운 거지. 그런데 왜? 진이 있잖아. 상어는 무서워야 되는데 아무도 날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고기들을 겁주러 갈 거야. 이 같이 갈래? 뭐 진이는 무섭지만 더 무서워지기 위해서 아기 상어랑 출발해 볼 거나? 좋았다, 출발! 쇼! 낚시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다 잡아버리겠다! 다 잡아버리겠다! 상어 따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골라볼까? 진이는 핑크! 그러면 아기 상어는 파랑색 낚싯대! 짠! 진이 고마워! 그럼 어디 한번 낚시를 해볼까? 자, 그럼 아기 상어야, 너가 잡은 물고기는 여기에다 넣고 진이가 잡은 물고기는 여기에다 넣어서 누가 더 많이 잡았는지 대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3, 2, 1, 시작! 이야! 물어! 와! 한 개! 와! 친구들 두 개! 아기 상어 한 개! 아, 진이 너무 잘하잖아! 어쩔 수 없지! 우와! 네 개, 아기 상어 꺼야지. 아니야, 진이 하지 마. 와! 이리 와! 그렇지! 한 개 남았잖아, 진이. 그래, 아기 상어가 해봐. 이야! 우와! 예! 아기 상어야, 너는 두 개, 진이는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진이의 승리! 인구야, 진이 너무 잘하잖아. 슬퍼하지 마, 아기 상어야. 오늘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하고서 놀래켜 주는 거니까 이제 한번 물고기들을 하고 놀래켜 볼까?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지? 그러게 말이야. 물고기들아 안녕. 나는 아기 상어! 아기 상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기 상어 실패! 아기 상어야,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물고기 친구들아 안녕, 나는 진이라고 해. 진이 여기에는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아이고 깜짝이야! 상어야, 진이처럼 이렇게 하고 무섭게 해야지. 왜 아무도 날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안 되겠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많이 놀래키는 연습을 해야지. 아기 상어야,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안 될까? 배도 고프단 말이야. 안 돼. 더 많이 연습할 거라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아기 상어야,
화이팅! 진이는 밥 먹으러 갈게요. 그럼 어찌 한번 다시 해볼까? 슝! 오늘은 핑크퐁 상어가족 낚시놀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진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야! 슝! 빠밤! 빠밤! 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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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